때는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고 늘 반복적인 거니까 매번 똑같은 곳에 똑같은 위치에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지루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매일같이 똑같은 작업에 회의를 느끼던 조선옥 달인.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 싫어 꼭 해야 하는 자신의 일까지 나태해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중, 생활의 달인 속 설악산 지게꾼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이곳에 구석구석 누비며 지게를 주고 다니는 달인이 있다는 거기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게를. 그걸 보며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데요. 무릎으로 모든 짐의 무게를 딛고 일어서는 아저씨의 무릎 상처는 가실 날이 없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높고 험한 산을 오르던 지게꾼 달인. 하루에 뭐 15번 다닐 때도 있고요. 흔들반 4번 다니고요. 비선도 15번씩 다니다 하는데 뭐요. 조심하세요! 지난 날을 뒤로하고 오늘을 위해서 다시금 발을 내딛는 달인. 매일같이 힘겨운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것뿐이라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던 설악산 지게꾼 달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는데요. 저도 그분 하시는 거 보면서 힘을 얻고 나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슬럼프에 빠졌던 달인은 일상의 업무를 무료하다고만 느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날 방송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고객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즐겁다는 25년 경력의 달인. 관리자의 역할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창구에서 이제 관리자로 올라가실 때 아니, 지나지 않나요? 네, 저는 관리자는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뒤에는 여기서 에너지를 다 받아갔기 때문에 뒤에 줄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를 제가 받아서 가는 거죠. 그냥 창구에서? 네, 창구에서 예, 퇴직하고 싶어요. 창구를 행복의 자리라 말하는 조선옥 달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도 달인급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부터 사소한 작업까지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녀. 현재 꿈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현재 목표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보니까 순간순간 그게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목표가 생기면 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조선옥 달인.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생활의 달인이십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의류 크로트로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유초등 창의상으로 수석 팩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